그런 뒤에 서재사분이 사실 국감장에 서재사님 모습이 야구 팬들이 보시기에 또 저에게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혜받은 1%가 아니라 평범한 99%의 청년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어떤 불공평과 불공정을 가르셨기 위함을 감독님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감독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청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거의 실력차가 비슷한 선수의 경우에 미필의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오지환 선수가 상무 입대를 작년 11월에 포기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해 오지환 선수와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 성적을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요. 그 성적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지환 선수는 지금 뭐 출루 아니면 타율 등등 뭐 삼진, 실책, 수비 모든 부분에서 사실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직에 경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질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 지표에 따라서는 오지환 선수 본인도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오지환 선수가 군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이 부분이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오지환 선수가 대표팀에 내정되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확신이나 또는 언질이 있지 않고서는 본인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인 대체 복무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병역 연탈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한 첫 번째 이유인데요. 감독님께서는 오지환 선수가 대체 복무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고 대표팀에 승선할 것을 미리 주감했습니까? 저는 실력껏 뽑았습니다. 감독님께서 10월 4일에 기자회견에서도 성탁 같은 것은 없었다. 오직 선수들의 즉 성적만 보고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감독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그 성적의 기준들을 비교할 수 있게 임의로 두 개의 샘플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의 이미 성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감독으로서 어느 선수를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기준을요? 뽑았던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2차 최종 선발의 날짜는 6월 12일이었습니다. 6월 12일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A와 B 선수의 성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그 기자회견 때 이 성적을 가지고 선발했다고 하셔서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성적의 기준을 제가 샘플링을 한 겁니다. 여기서 A와 B를 한번 선택해봤죠.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네, 그 지금 B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A가 오지환 선수고요. B가 김성민 선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기록은 유격수 백업 중에 성적이 가장 좋은 김성민 선수 또 병역특례를 받은 오지환 선수 2017년도 강인랜드 기록이거든요. 김성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예비엔트에 들었던 김재우 선수 또한 오지환 선수의 안성된 모든 성적이 다 좋습니다. 전년도 1년치의 성적이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3개월의 그 최근의 수치라는 것이 오지환 선수를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국민이 의심하는 병역 논탈 고의가 발생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대표님 이제 대표팀 선수 확정하실 때 이제 6명의 대표팀 코치들과 의견 이제 서로 교환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혼자 결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팀 선발 당시 6월 1일에 오지환 선수 소속팀 LG 트윈스 유진규 감독이 자신이 감독이랑 오지환을 뽑겠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윤중일 감독에게 직접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종범 위원도 이제 모 방송에서 백업 부분이 골치가 아팠다. LG 코치가 유지현 코치가 오지환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서 손동열 감독님과 둘 중에서 뽑은 것 같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선수와 선수 소속팀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그간의 관례에 따라 각 팀별로 병역 미필 선수를 끼워넣기로 대표팀에 승선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이 의심한 세 번째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대표팀인지 국가를 대표하는 그 문제와 이상보다는 어떤 경영 브로커라는 존재 오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그 방역 특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께서 대표팀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부분에 관련해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이제까지 관례라는 이름으로 운전을 못한 과정이 있었다면 그 선발 과정을 뜯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감독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력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 시대적 흐름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점이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선발하는 거는 저는 죄송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날씨가 좋습니다. 지난달에서 3분의 2가 지금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체력들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젊은 선수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최종의 엔트리 때 성적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들한테 시대의 흐름을 이해 못하고 저만 경기에만 이기려고만 생각했거든요.